자,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을 통해서 차이를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쉬운 부분은 항상 포즈를 잡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 포즈, 그 다음에 액션 포즈, 그 다음에 리액션 포즈 이세 가지만 잘 잡아도 느낌은 많이 좋아질 거예요. 어차피 그 기준으로 흐름을 다듬는 거기 때문에. 자, 일단 사전 포즈 봅시다. 찌르기 전에 준비 동작을 하는데, 그쵸? 여기가 이제 기를 모아서 찌르는 거잖아요. 자, 일단 무게중심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뒤쪽으로 많이 쏠렸고요. 기자면 여기고 무게중심 여긴데 뒤로 많이 쏠렸고 다리도 많이 불편해 보이고요. 그리고 내가 찌르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지 않네요. 그러기 위해서 일단 기자면을 넓혀주고 고관절도 무릎도 편안하게 해주면서 컴도 조금 더 풀어주겠죠. 앞으로 찌를 거니까. 근데 무기는 이제 틀어지니까 다시 정면을 향해서 맞춰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를 모으는 거니까 이 손이 여기 잡는 손이 조금 더 이쪽을 잡아야지 앞으로 찌르기 위한 사전 동작이 조금 더 적합하겠죠. 파란 팔은 좀더 멀리 잡아주시고 앞으로 내밀 거니까 어깨도 이제 올라갈 것이고요. 팔꿈치도 이제 들리면서 찌를 준비를 하고요. 목은 최대한 부러지지 않도록. 자, 이렇게 되면은, 애가 뭔가 앞으로 향해서 찌를 것 같다라는 뭔가 느낌을 줄 수가 있죠. 요거보다는 확실히. 여기가 이제 액션인데, 보면은 무기를 떠나서, 일단 찌른다라는 것은 한쪽 팔은 앞으로 뻗어 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야겠죠. 그리고 파란색 팔도 안정적으로 무기를 잡아야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여기에 적합한 어깨를 역구의 상태를 만들고요. 정면까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옆뒤만 언급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무기가 찌른다라는 느낌은 한쪽 팔을 일단 펴줘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지 찌르는 거니까요. 어깨도 잘 살펴주시고, 팔도 시원하게 펼쳐주시고, 100% 펼치진 않더라도 살짝은 접히더라도 내가 뻗었다라는 느낌을 줘야 돼요. 이제 때리고 나서 포즈가 일자라는 거.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뭐 편안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힘이 안 들어가는, 즉뭐 같은 의미인데 편안하게 서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이렇게 일자 기울기가 일자로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역동적인 포즈를 하기 위해선 일자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사선으로 일자, 기울어진 일자는 모르겠지만 그냥 평온한 일자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일자로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무기는 다시 이렇게 일자로 해주면 좋고요. 시선 처리도 신경 쓰면 좋고요. 어깨에 꼭 신경 쓰시고 팔의 상박이 어느 각도인지에 따라서 어깨의 각도도 많이 달라진다.
찍기 전 사전 포즈인데 뭐 정면은 되게 역동적이고 괜찮아요. 하지만 옆뷰는 얘가 지금 다리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실루엣을 보셔야 돼요. 뭐 손이야 뭐 이렇게 아 요런 라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다리는 지금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물음표가 이제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무게중심은 몸의 기울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찍을 건. 자, 이렇게 되면은 아 애가 이제 뭔가 앞으로 향해서 찍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힘의 방향을 느낄 수가 있죠. 쫙쫙쫙. 여기 정보가 없고 몸은 이렇게 뒤로 가 있고 뭔가 가기 싫어하는 방향이고 스파인 라인이요. 어깨도 내려갔는데 손은 올라갔고 여기도 올라갔는데 애는 내려가고 많이 불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의 방향이 어딨냐에 따라서 신체 라인을 생각을 해서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